또 봐요. 지금 4월 12일이죠. 자, 저는 항상 계산을 해보라고 표현해요. 자, 무슨 계산을? 몇 개 다 넣어. 2, 3월에 몇 개? 자, 2, 3, 4월 10일까지 몇 개? 2, 3, 4월 20일까지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왜? 그래야지, 아, 내가 작년보다 뭐가 잘못됐지?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뭐 더 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남들도 못하니까 나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준은 어제의 납니다. 어차피 이게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지금 현재 4월 10일까지 통상적으로 몇 개를 따야지 이 평균이고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런 걸 계산해야 돼요. 그런 걸. 항상 저는 10m 하우스가 기준이에요. 10m 하우스가 지금 통상적으로 100개? 100개 이짝저짝. 그게 기준이야. 그게. 자, 왜 나는 그까지 안 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봐요. 항상 기준점은 물관리, 그리고 이제 온도관리, 환기관리, 그리고 양분관리,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농가는 총체가 많아요. 총체가. 총체는요, 잎을 끌고, 잎을. 잎이 이만큼 끓기 정도면 여기 총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 여기. 그래, 이게 한 번씩 틀어봐요. 한 번씩. 그래. 지금 이게 딱딱 제대로 안 보이지만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 총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끌고 열매를. 자, 뭐 안 달린 거 아닌데. 자, 체크하고. 이 정도 많겠는데. 많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식물이 약해지면 총체는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잎에 이제, 테두리 보면서, 뿌리가 장애를 받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자, 열매를 보면서, 물 간격이 끊기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잎색이 빠지잖아. 잎색을 보면서, 색이 와 빠지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총체 많아. 그런 걸 기준 잡아야 돼. 이것도 지금 총체가 뽈뽈뽈 끼댕기고. 자, 자기만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작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흘러가야 돼.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나를 뛰어넘는다. 타인을 뛰어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결국은 나와의 싸움인데. 내 결과물 더 높여줄 나의 조력자들,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 내세요. 그게 답니다. 그런 게 기준이에요. 자, 대가리, 잎 색깔, 뿌리, 이런 거 다시 체크해봐요. 물 언제 줬을라나? 자,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계산해야 될지, 계산이 오죠. 그게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돼요. 총쳐봐라. 자, 이상입니다. 보고 와요. 와, 이게 수정벌다, 수정벌. 미안.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죠? 내년에 아마 이거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 잘 해놓으셨네. 자, 왔으면 봅니다. 순이 신초가 멈춘 상태에서 물이 증가하면 확실히 만벌이가 커집니다. 자, 만약에 너무 크면, 자르는 것도 이제 방법론이에요. 자, 왜? 그래야지 이제, 열매의 속도, 열매의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자,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자, 대가리 굵으면 피슬림도 치세요. 방법이 없다. 자, 계속 열매가 달려가면 생각보다 대가리가 안 굵어요. 근데 열매 끊기면, 대가리가 바뀝니다. 자, 방법이 없다. 위로 쳐가지고 신초 좀 잡아주면서 계속 또 달아가야 되지 뭐. 그죠? 계절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뀐단 말은 뿌리의 변화가 오고 뿌리의 이제 양수분의 흡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뒤쪽은 좀 처지네. 처진 데는 항상 한 번씩 물을 더 줄까 판단해요. 자, 그러면 돼. 결국은 물입니다. 결국은.
자, 됐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계속 달려가는 시스템. 자, 안 달리면 또 수정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자, 이상입니다. 딱 이제 잎이 종이 같다. 이 느낌 오죠? 그 느낌이 존재해. 그걸 캐치하세요. 그래야지 흰가루를 잡아내요. 자, 이상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한 반쯤 된 것 같다. 자, 순의 양. 자, 일단 다 덮어놨습니다. 다 덮어놨어. 자, 순의 양 봐야 되고. 자, 일단 열매는, 아이고, 열매가 1m 안 된 게 뭐 7개, 8개, 10개는 있겠다. 계속 층층이 돌아가야 돼요, 시스템. 자, 그리고 꽃. 꽃이 계속 오나 안 오나 체크해야 되고. 자, 밝은 데 줘요. 밝은 데 주고. 꽃이 없으면, 잎색이 있냐 없냐가 먼저고, 그 다음이 꽃이 있냐 없냐요. 잎색이 없는데, 아무리 물질해봐요. 그것도 안 나와. 잎색을 해놓고 이제 물질 하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잎색이 있잖아. 그럼 돌아가, 돌아가. 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 자, 저걸 가지고 뭐 굳이 뭐 철결 픽할 필요는 없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심하면 한 번씩, 자, 철이 좀 더 높은 비료도 한 번씩 쓰세요. 자, 총체 있냐 없냐 체크하시고. 됐고 됐고. 비료도 이제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이 시스템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됩니다. 요런 거는 뭐 총체는 아니야. 이거는 뭐 약이겠지. 좋대. 이제 약이 좀 진했다 뭐 치고 이제 햇빛이 가녔다 이런 부분들. 이 대가리 보이죠? 자, 신초는 곧 뿌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수염이 살아 있으니까 뭐 자기만의 이제 영향력은 있다는 거지. 자, 이상입니다. 인가루도 똑같아요. 봐, 이 달리기 시작하면 막 몽땅 달려. 에이그. 세모제비. 사면 야물다. 뭐, 세모제비는 뭐, 결과적으로, 저때 이제 힘이 딸렸다. 저때 뭐, 덜 먹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항상 면적 대비 뿌립니다. 면적 대비 지상부입니다. 면적 대비 수량입니다. 체크하세요.